어느덧 세월호 참사 100일. 도대체 내 아이가 왜,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다. 알게 해달라. 피해 가족들은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멈춘 상태죠. 어제 가족대책위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백리행진, 1박 2일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아, 지금 어디쯤에 머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현장 잠깐 연결을 하고 가지요. 유가족대책위의 전명선 부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전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쯤에 계시나요? 아, 저희가 광명 시민 실내 체육관에서 지금 저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안산에서 출발하셔서 어제 하루 종일 걷고 광명에서 밤잠 주무신 거군요. 네. 예. 낯선 잠자리라서 잠들은 어떻게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많이 좀 어머니들 또 아버님들도 또 건강이 많이 지금 90여일이 지나다 보니까 많이 좀 이제 피곤해는 하십니다. 근데 예. 의지는 다 똑같고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 근데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말이죠. 도보 행진이 오늘 괜찮으실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비가 많이 온다라고 해도 저희 그 의지를 꺾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아마 끝까지 한 분도 나고 없이 함께 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별 문제가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 와도 별 문제가 안 된다. 예. 아이들을 위한 일인데, 자식을 위한 일인데, 이 말씀이세요. 지금 이 행진에 참여하는 분이 총몇 분이나 되시죠? 안산에서 저희 출발한 우리 가족분들은 185명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185명. 중간, 예.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한 150여 분 정도 안산에서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또 국회의원 포함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참여를 했다라고 보고요. 예. 자, 우리 유가족들. 도대체 이 장맛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도보 행진을 왜 하느냐? 단순히 100일 기념으로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했고, 이제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100일에 생일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잔치를 벌려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 제대로 된 특별법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일을 맞아서 잔치 대신 우리 아이들 희생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100일에 대한 좀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안 가는 날을 만드는 특별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그런 취지로 이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100일이니까 우린 걷는다가 아니라 지금 이 아이들 진상규명 제대로 해야 되는데 특별법 멈춰져 있는 이 현실, 특별법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국회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다가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가지고 계속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초유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수사권에 대한 얘기를 나오면 대화조차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사법 체계를 자꾸 흔든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는데 초유의 사건이면 초유의 법안이 만들어져야지만 제대로 잡아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건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건지 좀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 도대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다. 제대로 알려달라라는 단순한 이유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이 부모님들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런데요, 선생님. 네? 일부에서는 뭐 아주 일부긴 합니다만 놀러 가다가 사고 났는데 너무 많은 특혜 원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들리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께는 뭐라고 답해주고 싶으십니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저희가 개인적인 이익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맨 처음부터 대보상을 바라거나 그랬다라고 하면 이 많은 국민들이 이 짧은 시간에 저희의 마음과 같이 함께 했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처음부터 진상규명이었습니다. 진상규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거로 인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부분이었는데 일부 그 여론에서는 뭐 저희가 너무 많은 요구들을 한다. 근데 저희들 법안에는 진상규명 외에 그런 뭐 이익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저희 법안 자체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오해를 풀지 못하고 아예 그 농성장, 단식 농성장에 난입하는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그만하라 뭐 이러면서. 예,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광화문 서명운동 판을 그 부수거나
하루도 멀지 않고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면 내용 자체를 이해도 못하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이거는 누군가가 저희 유가족들을 와해하려고 또 하나는 우리 유가족들을 일부러 이렇게 흥분시키고 예. 그런 부분으로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못한 판단을 한다. 예.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뒤에서 그러니까 사주에서 혹시 이렇게 된 분들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런 분들이랑 사실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십니까? 뭐 이런 부분입니다. 자식을 죽여놓고 예.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원하냐. 아... 아주 그런 노골적인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식 죽여놓고 얼마나 많은 돈을 원하길래 이렇게 단식 농성까지 하느냐 뭐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이제 그만해라. 어... 뭐 이런 부분 좀 한 이게 뭐 근거를 대지도 못하죠. 그냥 막무가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잡아놓고 그분들을 이제 불러서 그러려고도 안 하시니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면은 뭐 왜 그러시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비가 많이 오는데 예, 오늘 뭐 아무 비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대로 일정 진행한다 하셨어요. 그럼 출발은 언제 다시 하시는 건가요? 출발은 저희가 10시쯤에 계획대로 10시쯤에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저녁에는 출발을 해서 예. 예, 서울광장에서 추모 집회가 뭐 비 와도 그대로 추모 음악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비가 와도 지금 현재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모여주시는 국민들이기에 별 문제 없이 비가 와도 진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국회에서 지금 현재 단식 중인 그 가족분들이랑 합류를 해서 예. 서울 광장으로 가서 문화제를 참석을 하고 예. 그리고 광화문으로 이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아, 힘내시고요. 오늘 1박 2일 행진 그 이후에도 관심 놓지 않고 이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 1박 2일 행진 이제 오늘 다시 10시에 시작을 한답니다. 가족대책위의 전명선 부위원장 만났습니다.